자,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토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8비트 감성의 아주 패러디로 중무장한 드립으로 아주 떡칠을 한 그런 게임입니다. 네. 뭐지? 아이언 스네일? 뭐지 이거? 어? 메탈 슬러그다 이거. 메탈 슬러그, 메탈 슬러그. 마침내 도착했군. 안녕, 작은 초록콩아. 우린 지금 대현자 크러쉬 피해를 찾고 있어. 초록콩이라고라? 현재에게 말을 그딴 식으로 하나? 그 말인 즉슨. 그래, 내가 크러쉬 피해다. 이 세계의 현자지. 실망한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요. 대체 뭘 기대한 거야?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 맞아요, 그런 거. 뭐 알아서 익숙해지도록 해. 왜 이런 말도 있잖아. 사과나무도 여름에 달콤하고 습한 토양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난 듣기만 해도 알겠던데. 잡담은 그만두자고. 평화롭게 명상하던 도중 전 우주적 소란의 징조를 느꼈어. 너희가 아르카니아의 중심부를 폭발하게 만들었잖아? 아닌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책임은 우리 엄마한테 있다고요. 비록 우리 편지도 비록 우리도 편지에 든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닌 책임이 있지만. 알고 있다. 이미 퍼지는 중이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마을의 정상에 있는 천문대로 날 찾아오도록. 그냥 여기서 말해주면 안 돼? 어? 우와, 여기선 조종하네? 오, 처음이네 조종하는 거? 어떻게 가야 돼 근데? 오, 쉿! 그렇게 뛰어다니면 새들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고. 새를 낚는 거야? 와, 무기 상점인가 봐. 근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다. 어, 천문대는 직접 찾아오는 건 찾아가는 건가 봐요. 한 번씩 다 돌아다녀 볼게요. 아, 여기 왔던 데구나. 게임 진짜 잘 만들었어. 말 좀 걸자. 나도 한때는 이 마을의 사냥꾼이었지만 무릎에 화살을 맞는 바람에 그만. 이런데 뒤지면 뭐 안 나오나? 매트 페퍼와 같이 코스튬을 만들어 입고 다니는 걸 즐겨요. 우린 그걸 코스워크라고 해요. 그런데 매트가 지난번에 만든 의상이 형편없다고 느꼈는지 우리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소리 안 커? 나만 커? 내가 줄여야겠구나 소리를. 아이고. 안녕하세요, 낯선이요. 잘 것을 찾는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거랍니다. 하룻밤 먹는데 단돈 150원입니다. 주무시는 동안 음악도 연주해드리죠. 잘 수는 없나 본데? 아, 그죠, 조금 크죠? 봐봐, 크다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됐죠? 지금 됐죠? 난 매일 이 재단을 찾아와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추억을 기리곤 해. 그나저나 넌 누구니? 끝까지 다 봤고 오른쪽 끝으로 가봅시다. 별거 없네요. 엑스칼리버. 저거 아니야? 혹시? 젤다 아니야, 젤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점프도 되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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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어릴 적부터 나무 상자에 푹 빠져 있어. 그러다 지금은 아예 돌아버렸지. 이곳에 와서 지평선을 바라보는 일은 참 좋아. 할아버지도 항상 구름을 넋놓고 바라보곤 하셨지. 어르신들은 맨날 아르카니아 이야기만 하셔. 그런데 계속 여기서 살아보니 이것도 꽤 아늑하다고? 아늑하고 좋은 것 같다고? 이게 OBS 화면을 잠깐만 OBS 화면을 전체 화면을 했더니 나도 글씨를 못 읽어. 내 캠이 가려서 갈 곳이 없는디? 아, 나 갈 곳이 없어. 여기 있으면 되나? 나 여기 있으면 되나? 여기 있을까? 아, 여기 있어도 되겠다. 내가 그럼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려니까 님들이 내려오시오. 님들이 내려오시오. 됐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봅시다. 나도 내가 글을 못 읽겠어서. 어, 이거 뭐야? 깜짝이야. 어, 페미콘 감성이야. 너무 좋아. 아, 채팅창을 내 왼쪽으로 하라고? 아, 그냥 봐. 귀찮아. 엄마가 낯선 사람이랑 이야기하지 말랬어요. 아, 편한 글씨 다 보여서 편한. 어? 얘 걔잖아. 헤비 머신건 하면서 그 뭐야 딱 옷 털어주면서 프로토 동생이 사라져버렸어. 대체 어디 간 걸까? 어, 도우미 그 노예 뭐야 그 저기 포로 매트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 하루종일 절벽 위에서 부르퉁이 있다니까. 그 자식이 못생긴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난 솔직하게 말한 것 뿐이라고. 도사라고요? 섭도사라고요? 올라가자. 뭐 갑자기 롤플레잉이 됐어. 이곳에서 전 지역 최고의 야채들을 맛보 맛보세요. 야채요? 말도 마세요. 원래는 조가 고기를 갖다 줬는데 어느 날 무릎에 화살을 맞는 바람에 그만. 어니스트 씨랑 같이 하늘을 보는 게 좋아요. 같이 보는 동안은 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프로인 척하고 아이템 주는 첫자를. 아이고. 의자. 대체 누가 화장실을 말 꼭대기 짓는 걸 좋다고 생각한 걸까?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마을에? 탐험대가 새로운 문명을 찾아 세계사이를 헤매는 동안 아르카니아 민족은 번성에 나갔다. 자신들이 어떤 위협에서도 안전했다고 믿으며 말이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르카니아라 혹시 먹는 건가요? 재밌는 농담이시네요. 괜찮다면 다시 수업할게요. 뭐야? TV 고려. 에이, 크러쉬피아가 말하기 그쪽이 올라올 거라고 하더군. 제 이름을 아세요? 아, 물론이요. 몇 시간 후면 온 마을 사람이 알게 될 거고. 여하튼 자세한 경위는 크러쉬피아님에게 들으시길. 다 왔다. 변비는 없겠네. 도착했구나. 여기가 마을의 천문대야. 여기 와서 별들도 좀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 이런 말도 있잖아. 아침의 새별은 당근을 먹지만 토끼는 그렇지 않다. 크러쉬피에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좀 더 곱씹어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희가 답을 찾아 이 우주와 다른 이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잖아. 머지않아 찾게 될 거야. 혹시 엄마에 대해 아시는 거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른다고 볼 수 있어.
그렇지만 너희가 옮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 바이러스는 그림자가 밀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어. 그림자요? 이 세상엔 너희가 모르는 게 참 많단다. 마을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신전이 하나 있거든. 마을의 맨 아래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길을 따라오도록 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뭐야? 아니 왜 여기까지 오라 그런 거야? 뭐 보여줄 거 있다며? 진짜 아니 보여줄 거 있다며? 오라가라야 진짜. 아 쟤 나 쟤 한번 보고 싶다 잠깐만. 점프해서 아이 아유 너무 쟤하고 말 걸고 싶어 나. 심쿵. 아 디놀프님 10개 감사합니다. 승강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듯. 그럼 승강기로 오라 그래야지. 승강기 아까 저 밑에 있었는데. 여기 됐다. 오 뭐야 이거.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그이는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더 좋나 봐. 이게 다야? 이게 다란 말이야? 승강기로 갑시다. 승강기가 아까 여기 있었어. 됐어. 어 시작했다. 헤비 머신건. 아이고. 딴딴딴. 미하엘. 딴라단단다. 아 다 미스야. 헤비 머신건. 어 나 자꾸 틀려. 손이 안 풀렸나봐.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뿅뿅뿅뿅뿅뿅뿅. 내가 한번 열어볼게.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어려워. 됐다 됐다. 좋다. 아 손님이 오셨군요. 3200-XT 초강력 수류탄 발을 준비해두었습니다. 가격은 2700원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또 당했구만. 어이 어려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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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됐다. 방금 들었어? 뭐지? 뱀이야? 나 이제 죽겠다. 나 죽는다. 죽었다. 아, 나 여기서 안 맞췄나?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컨트롤러를 당장 형에게 돌려주세요. 아, 네, 지금 2컴이잖아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하지? 내 원컴일 때 설정 잠깐. 그게 어쩐지 안 맞아. 동기화를 맞춰야 돼. 이건 뭐야? 저 요정 뭐야? 저 요정 뭐야? 아니 동기화 맞추면 돼. 잘 봐. 이제 잘 봐요. 잘한다니까. 이것이다. 아닌가? 미스가 나오지? 아, 그거 봐. 잘하잖아. 어쩐지 이상했어. 저 왜 팬티로 주냐고. 아이고, 저기 어떻게 들어가지? 스킵. 아, 잘하잖아. 물 부릴 때 쓰는 리듬 게임이 아니라니까. 딴딴딴딴딴. 아, 죄송합니다. 나대지 않을게요. 집중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야 돼. 74퍼. 아이고, 너무 나대가지고. 재밌다.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하다. 응? 팁덥, 늦지 않고 왔구나. 오는 길이 위험하단 말은 없었잖아요. 오랜만에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어서. 아, 왜 근데 내가 캠 위로 올렸더니 왜 또 여기 대화창이 위로 올라갔어? 아, 짱나네. 진짜 나 여기 있는다. 우리 동안 아무도 찾아온 적이 없어서 말이지. 세상에 이런 말도 있잖아. 이런, 안 돼요. 거기까지.
사막의 장미는 말린 과일들의 구렁이에서처럼 정상에서 끝을 맺너라. 이 벽화를 보여주고 싶었어. 아르카니아의 이야기가 담긴 벽화야.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천년 전 아르카나이엔들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한계를 모르고 발전했습니다. 더 이상 질병으로 아플 일도 힘겹게 노동할 일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과학자 집단이 그들의 우주를 통과하는 어떤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신호를 연구하던 그들은 다른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술을 발명했답니다. 아르카니아인들이 자신들의 창조물을 두고 두려움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시민들은 연구를 통해 벌어질 일을 두고 두려워했지요. 뭐가 있나 본데? 정부는 천문을 격리하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우주정거장을 지었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것이 괜찮았어요. 탐사대는 기이한 세계를 수도 없이 발견했죠. 무슨 동물의 왕국 같은. 아르키아 하나는 전례 없는 대발견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떤 차원문이 예상과 다르게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원문은 흔들리며 공명하기 시작하더니 끔찍한 고성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검은 파편이 차원문을 빠져나와 세계를 뒤엎을 정도로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림자는 사정을 봐주지 않고 아르키아나에 있는 모든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아르카니아, 아르카니아. 힘이 다 고갈되고 그림자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우주로 달아났습니다. 지금은 힘을 다시 되찾아 우주의 온 존재를 파괴할 기회를 노리고 있지요. 하지만 그림자는 소수의 아르카니아 생존자들이 너무 늦기 전에 탈출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곳에 온 이들은 이 신전을 세우고 두 영웅의 탄생을 예언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카니아 민족의 후손이자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는 전설의 영웅들을. 그들은 바로 팁과 로비였습니다. 얘네가 영웅인구요. 이기른구요. 회사가 섬님 잘 잡았네요. 네, 저한테 딱이죠. 이게 우리라니? 영웅이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전설 속의 영웅들이야. 아르키카니아의 아르카니아 왜 저기 잘 안 읽혀지지? 아르카니아의 생존자들과 우주의 아이 짱나 짱. 잠깐만요. 우주의 나머지까지 구원할 존재들이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르카니아를 위해 태어난 도구라고요? 맞아.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지. 응? 너희가 퍼뜨려온 바이러스는 그림자의 귀환을 위한 단초에 불과하단 말씀. 그림자는 바이러스를 통해 온 우주로 들어와 어떤 존재든 싸그리 말살하고 말 거야. 그럼 엄마가 그림자를 도와준 이유는 뭐죠? 나도 몰라. 하지만 늦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건 분명해. 혹시 저기 있는 문이 뭔지 알아? 채팅도 내릴까 다시? 내 밑으로 오실? 이 신전을 만든 생존자들이 그림자의 세상으로 가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바로 이 문을 지나면 돼. 애석하게도 열리진 않지만.
열려면 고대 유물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해. 바로 킬르넷 마법 플루트지. 저기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해해.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겠지. 어머니한테 배신당한 데다가 이젠 우주의 운명까지 쥐락펴락하게 되다니.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줄게. 마을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봐. 난 집에 있을 테니까 준비되면 찾아오고. 뭐야, 이제 끝판왕으로 가는 거야? 아르카니아인들을 찾다가 얘기를 나눠야겠어. 그러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지도 몰라. 크로시피에는 자기 집에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잠시 바깥을 돌아다니며 더 알아보자. 설마, 아 지금부터 이제 다시 만났군. 내 수류탄 값을 지불하려고 온 건가? 아직 돈이 없는데요. 우주를 구하러 가게 된 걸 다행으로 알아. 그렇지 않았으면 이 가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을 테니. 계속 말 걸어야 돼, 이렇게? 아까 말 걸었잖아, 다. 어, 얘 여기 있네. 다 똑같은 말 하겠지? 그럼 굳이 말 안 걸어도 되겠지? 그죠? 굳이 말 안 걸어도 될 듯? 가자 그냥 바로. 아까 다 말 걸었으니까 우리. 오키오? 결정은 내렸어? 아직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엄마를 배신하도록 만든 게 뭔지, 혹은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이들이 우리를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할게요. 현명한 선택이야. 이런 말이 있지. 또 이상한 말 꺼내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참아보도록 할게. 킬린을 찾아 그의 마법 플루트를 되찾아야 해. 폼포트에게 다음 목적지의 좌표를 알려줄게. 그럼 행운을 빌어. 저번엔 우리 막 드립으로 막 정신 못 차리게 하더니 이제 슬슬 막판 가니까 뭔가 떡밥을 회수하려고 스토리가 장황해지는 느낌?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아닌데? 되게 많이 남았는데? 이제 하나 깬 건데? 뭐야 이거? 젤다인가? 젤다다. 여기 너무 추워. 잘 어울리네, 롭공주 마마. 그래, 또 쓸모없는 옷에 갇히고 말았구나. 잔인한 운명이여. 그래도 운명이 내가 공주가 되길 원한다면 따라줘야지. 죽은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팁. 역할이 주어질 때마다 조금씩 과몰입하네. 하루빨리 킬런을 찾아야 돼. 출발해야겠다. 아, 웃겨. 이 나오는 음악들이 이 게임들의 OST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완벽했을 텐데. 저작권을 해결 못했겠지? 어휴, 왜 이렇게 어려워? 아, 배경이 하얘니까 눈 아파서 잘... 어우, 힘들어. 어우, 눈 아파. 드디어 눈밭에 빠져나왔어. 넌 어때, 롭? 이 옷 완전히 마음에 들어. 오는 내내 따뜻했다니까. 다행이네. 내 요정 옷은 별로 따뜻하지가 않아. 계속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누구든 나올 거야. 와, 이 미스 나면은 에너지 겁나 많이 다는구나. 어디로 가야 좋을까? 그야 당연히 오른 쪽이지. 좋아, 그럼 왼쪽으로 간다. 뭐야, 이러니까 네 말과 반대로 하는 거야. 안 돼. 살았다. 네, 드레스가 젤다. 초록 옷이 젤다죠? 이건 드립이에요, 드립. 초록 옷이 링크. 깼다. 어휴, 힘들게 깼네. 재단처럼 보이는데? 맞네. 자네들은 이 세상의 성지 중 하나인 늪지 신전에 들어왔어. 나는 모리스, 이 신전을 지키는 수호자라네. 팁과 로비라고 합니다. 저희는 방금 도착했고. 이미 알고 있네. 크로슈피에가 킬린을 찾으라고 보냈겠지. 어떻게 아시는 거죠? 어허, 알다시피 난 대현자라네. 크로슈피와는 달리 텔레파시로 이따금씩 연락하고 있지. 자네가 필요해, 롭공주. 그리고 옆에 조그만 요정도. 저, 안 작은데... 제게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자여. 미니스가 잠에서 깨어났네. 원래는 물의 신전에 잠들어 있었지. 우리 공격할 때를 호시탐탐 노리며 기다리고 있어. 미니스가 전설의 검을 파괴하기 위해 괴물 군단을 보냈다네. 롭 잘 어울리지. 애석하게도 내겐 내 신전을 지킬 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늪지의 검은 파괴되고 말았다네.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예, 뮤니스가 모든 검을 파괴하면 세상이 멸망하고 말게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 종복과 함께 대현자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과몰입 하지 좀 말라고 했잖아, 롭. 고맙네, 공주여. 왕국을 가로질러 병원 신전으로 향하게. 그곳에 다른 검이 있을 것세. 그럼 서둘러 주게. 이 세계의 운명이 자네들에게 달렸네. 지 걷는 거 봐. 공주 막 이러고 걸어. 아, 나 또 눈 따가워. 입전할 롭. 롭 공주라고 부르도록. 미안합니다, 공주 마마.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왜 이제 와서 그런 걸 묻는가? 지금까지 우린 그동안 지내왔던 세계들을 파괴하기만 했잖아. 상황을 바로잡을 힘이 주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지. 내가 이번 임무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동안 오류가 있는 픽셀을 퍼뜨리긴 했지만. 그래, 나 잠깐만 안약 좀 넣을게요. 잠깐. 그래도 여기서는 옳은 일을 할 기회가 있잖아. 이번 임무는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야. 그래, 맞는 말이야. 출발하자.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오, 왜 이렇게 어려워? 사람 죽은 걸까? 괴물들이 사방에 있어. 전설의 검이 위험합니다. 부디 내 검을 들고 던전으로 가주세요. 안돼. 너무 어려워. 여기군. 칭! 출발하자. 노래 너무 좋아. 안 돼. 됐다. 전설의 검을 들고 오다니. 대신 이 광선검을 들고 미니스와 맞서 싸우시게. 뭐야, 스타워즈야? 쉴 틈을 안 주네. 광선검! 바늘 쪼개버렸다. 너 젖는 공주, 너 겁나 잘 져. 연포탕이다. 너 겁나 잘 져. 아, 깼다 깼다. 점점 퍼센트가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 할 때는 막 90% 막 80% 막 이랬는데 오늘은 다 70 쪽이네. 공주 너무 귀여워. 마을에 도착했어. 바다나 괴물들 말고 다른 걸 보게 돼서 다행이야. 시민들에게 킬린이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걷는 거 너무 웃겨.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작디작은 요정이군요. 한 번만 더 그렇게 부르면 이 칼로 그 뭐가... 부디 제 형이 무리를 양해해주세요. 키 컴플렉스가 좀 있거든요. 형은 성실 좀 죽일 필요가 있어. 미안해 롭. 다시 해보자. 작디작은 요정. 안녕하세요 부인. 안녕하세요 공주님. 아 뭐야, 부인 맞지? 조심하세요. 조그만 요정이 우리 얘기를 엿듣고 있어요. 킬린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인가요? 킬린이요?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더러운 자식. 킬린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군요. 전에 여기서 살았는데 우리가 또 쫓아냈었거든요. 아침마다 닭들이 반으로 갈라진 채 마을 주변에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밤에 우린 다른 시민들과 함께 망을 보고 있었는데 킬린은 바보 같은 표정을 지은 채 붙잡혔어요. 칼을 들고 닭들을 막 학살하고 있었죠.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지금 장난해요? 이 세상에 닭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나쁜 범죄는 없다고요. 맞아, 옳소. 옳소. 닭을 공격한 사람은 이곳에서 수십 마일이나 떨어진 가도세의 황폐한 땅으로 추방된답니다. 고마워 부인. 가자 형, 이제 키렌을 찾을 수 있겠어. 닭은 얌전히 잘 키워서 보통 없이 한 번에 보내줘서 나한테 와야지. 아, 왜 자꾸 미스 나는 거야? 잘 누르고 있는데. 안 돼. 우와, 이제 막 번갈아가면서 나와. 우와, 이런 음침한 곳이 있다니. 형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님 닭들하고 얽힌 문제에만 예민한 건가? 아, 이런 멜로디 라인 너무 좋지 않아요? 안 돼! 게임하면서 안 돼 소리만 몇 번 하는 거야. 아, 더워. 내가 전에 이 옷 참 따뜻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지금이 딱 그래. 이거 너무 따뜻한데? 공주가 된다는 건 힘든 일인 것 같아. 네가 완전히 불타버리기 전에 어서 킬린을 찾자. 어, 눈 빠지겠네. 손가락 아픈 거보다 눈 빠질 것 같아. 아휴. 알겠다. 깬 거지. 아이고. 아이고 깼다. 표지판이다. 추방자 킬런의 은신처? 마침내 도착했어. 킬런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어. 게다가 집도 완전히 엉망이잖아. 이건 닭의 배설물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 박다인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땅에 편지가 떨어져 있어. 우리 치킨공화국의 병사들은 전범의 혐의가 있는 킬런을 붙잡아 감옥에 꼬꼬댁했다? 치킨공화국? 킬런을 고문할 것이며 어쩌면 화형에 처해 바싹 구울지도 모른다. 글만 보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치킨공화국이여 영원하라. 압제자들에게 죽음을 꼬꼬댁. 끝날 일은 없을 것 같구나. 더 이상 여기 머무를 필요는 없겠네. 편지에 나온 환황 닭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눠야겠어. 치킨이 화났다. 안 된다. 치킨은 진리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뭐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내내 치킨 먹고 싶다고요? 나는 어 몇 년 전 닭들로 이루어진 한 연구. 아니 나 아니 진짜 이 잠깐만 잠깐만. 아이 짜증나. 다시 내려가. 내 위로 오실? 달걀 공격하는 행위가 놀이이자 시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인간부터 녹색 옷을 입은 요정들까지 온 우주가 달걀 공격했다. 그리하여 닭들은 자기 종족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를 세우기로 했다. 안 돼. 우리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 돼. 치킨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치킨은 못 먹어버려.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지금부터 게임이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 설마 프롤로그였어?